연습이 되게 타이트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무대 너무 좋았거든요. 두 시간 만에 맞춰보고 그리고 녹화했어요. 천재들이야. 근데 은혜 언니가 진짜 꼼꼼하게 막 맞아. 해주셔가지고 은혜 언니가 진짜 약간 리더처럼 맞아. 동작을 세세하게 맞아. 되게 다 잡아주셨어요. 안무도 다 잘 잡아주시고 거의 뭐 맏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 무대에서의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네. 네. 야, 그 느낌이 나도 나도 그 웨이브 웨이브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가 아 이게 다르더라고. 지난주에 저하고 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모니터를 회사 그 대표님하고 뭐 예, 같은 다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걸 보여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궁대 이렇게 실룩실룩 아, 오랜만에 소연은 진짜 현역 아이돌의 짬을 보여줬어. 에이. 맞아 맞아. 카메라 시선 처리가 장난 아니야. 시선 처리 시선 처리. 시선 처리 막 이렇게 안 놓치더라고 안 놓치더라고. 무조건 앞에 있는 카메라 봤어요. 계속. 아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찍겠다. 여기. 이게 짬바야 이게 짬바야. 그래서 역시 그룹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그룹 활동 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다르지 다르지. 대형에 막 익숙한. 저희 남편이 소연 씨를 보더니 너무 순수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여보는 너무 때가 많이 묻었다고. 이미 집에 안 갈래부터 많이 묻어 있어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약간 저런 느낌. 너 정말 진실감이 있어. 노래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제 뒷타임이 김신영 씨였거든요. 네. 언니, 나비 고민이 많더라. 아니,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막 빵빵 터질 때마다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흡사! 아니, 흡사 15년 차 개그맨들이 웃는 게 없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초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포커페이스 하는 연습을 좀 매진을 했고. 근데 포커페이스 한 거 지금 여기가 빨갛게 얼굴 막아요. 여기부터 쫙! 네. 아, 이제 다음번에 상체 메이크업 들어가. 아, 너무... 나비 씨는 몇 가지 필살기가 있는 분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 재밌던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소연 씨 어머님께서 그, 너 비율 폭망이라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필이면 제가 이제 얼굴 공개했을 때 두 분이 바지를 여기 입으셨더라고요. 아, 이거 엄청 끌어올려. 원래, 끌어올려. 아, 저는, 비율이... 저는 원래 좀 타이트하게 있거든요. 저도 원래. 있는데. 네, 약간, 예. 엄마가 보더니 제가 상의가 좀 길고 그 좀 이렇게 넓은 옷을 입었는데 네, 청담동 며느리도 네, 입으셨잖아. 누가 입혔어? 이러더니 왜 거기 섰어? 이러더니 아, 왜 거기 섰어? 왜 거기 섰어? 그래서 아니, 어쩔 수 없다고. 아니 그 우리 소울도 어땠어요? 그 좀 방송 좀 보시고. 그 저는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 어디가요? 왜? 그러니까 너무 이걸 안 틀리려고 집중을 하니까. 맞아. 그 무대 할 때. 네. 얼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귀여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막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티나지 않았는데 이동을 할 때 약간 그 그룹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그 댄스에 어느 정도 그 좀 익숙한 분들 약간 그 걸그룹 걸음 있거든요. 아쉽감이 있는 거. 매주 씨 한 번만 보죠. 걸그룹 걸음 한 번만 보죠. 걸그룹 걸음. 리파트 하고, 리파트 하고 사이드로 빠질 때. 사이드로 빠질 때, 매주 씨. 힘들어. 네. 일치 안 하네. 네. 일치 안 하네. 일치 안 해야 돼. 일치 안 해야 돼. 아, 저거구나. 아, 요거 배워갔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현아 님이 약간 장군 걸음으로 걸었는데. 솔로 노래를 막 하시고, 할 때까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팔짱 걸음으로 가시더라고요. 당당하게 걸어,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택배 받으러 가는 것처럼 아 머쓱하네요.